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저녁 되면 확 추워졌어요. 환절기가 늦게 오면서 일교차가 더 커진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초초 예민 피부다 보니까 9월 초부터 미리 환절기를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초예민 피부도 가을 환절기 싼뿡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제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팁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탈탈 털었어서 지금 제형 보여질 정도로밖에 안 남은 제품들,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꿀템들만 싹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도 아끼고 피부도 좋아지는 환절기 팁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환절기 되면 가장 고민 뭐예요? 트러블, 각질, 그리고 피지케어입니다. 왜냐? 환절기에는 피부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얘도 같이 오락가락하거든요. 문제는 미친 듯이 예민해져서 각질 좀 벗길라 치면 그 자리에 뾰루지가 뿅 하고 올라오고 피지도 올라오지 아주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어요. 이럴 때 간단하게 피부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클렌징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이 클렌징 제품을 고르실 때 보통 기준이 거품이 잘 나느냐, 뽀득하게 씻기느냐, 메이크업이 잘 벗겨지냐 등등 굉장히 많겠지만 보통 클렌징은 한 가지 기준으로 확 나뉘게 됩니다. 약산성 그리고 약알칼리성. 이두 가지 중 어떤 타입으로 클렌징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들어가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클렌징 스위치는 쉽게 말해 약산성과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번갈아 사용하는 클렌징 루틴이라고 할수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징 스위치를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약산성 클렌저는 순하다, 자극이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 그리고 가벼운 클렌징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죠. 반면 약 알칼리성 클렌저는 모공이 넓고 블랙헤드랑 개기름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 세안력이 강한 클렌저를 선호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타입의 클렌저만 쭉 쓰시다 보면 환절기에 일어나는 피부의 문제들을 골고루 잡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자극은 덜한데 피지가 자꾸 쌓인다던가, 얼굴은 뽀득뽀득한데 속건조가 심해지면서 홍조가 올라오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를 얻으면 자꾸 하나를 잃으면서 피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골치가 아파지고 짜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복합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은 약산성, 하루는 약알칼리성, 이런 식으로 클렌징 스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씻고 피지 제거까지 하고 싶을 때는 피지 연화 코팩 같은 것도 해주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는 사실 모공도 작아지고요. 묵은 각질도 제거되어 있어서 저는 기름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오는 피부입니다. 근데 이때 굳이 또약 알칼리성을 써서 환절기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때는 이때 약산성만 써서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면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 건조하지도 않게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만약 피부가 좀 지성이다 하시면 하루 단위로 스위칭을 해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개기름인 상태로 시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 이렇게 나눠서 더 짧은 주기로 클렌징 스위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면 벌써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약 알칼리성 클렌저는 최대한 거품 잘 나고 보습 성분으로 밸런스를 맞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쓰는 제품은 아비브의 폼 클렌저입니다. 약 알칼리성이라서 소량만 사용해 거품을 내고 마사지를 하듯이 굴려서 클렌징을 해주면 피지도 잘 불려서 올라오고요. 메이크업 했을 때 클렌징 오일 사용 후 확실하게 좀 기름기를 제거하고 싶을 때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클렌저는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어서 좀 2차로 깔끔한 클렌징을 원하시는 분들께 직방입니다.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는 좀 데일리 각질 케어를 살짝 해주면서 겉에 있는 유분만 슥 걷어내는 느낌으로 클렌징이 되는 요 파파레시피 효소 파우더 클렌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블레미쉬를 쓰다가 요즘은 날이 추워지면서 이 가지 클리어링 타입으로 바꿨어요. 사실 사용감은 비슷한데 마무리감이 이 가지 클리어링이 조금 더 저는 부드럽더라고요. 약간 요리하실 때 국 끓이면 기름 뜨는 거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제품 다 저는 세일할 때 구매를 하시면 좀 양도 꽤 있고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가격이라서 둘 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스위치로 루틴만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없애도 없애도 생기던 각질, 트러블 반 이상 확 줄어드실 겁니다.
클렌징을 하고 나면 환절기에는 특히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스킨케어의 5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클렌징이 끝나고 나면 토너 단계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이 미스트 하나 놓고 쫙 뿌려주세요. 저는 지금 이거 두통째 사용하는 미스트인데요. 양도 많고 뭐 끈적임도 없고 근데 너무 빨리 마르지도 않는 정말 딱 묽은 진정 토너 미스트 그 잡채입니다. 또 곱게 분사해줘서 좋고요. 특히 얼굴에 열이 확 올랐을 때 사용해주면 이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자극도 없고 간지럽거나 따갑지도 않아서 너무 잘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이 15분 무조건 토너팩, 패드팩을 꼭 해주고 있어요.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한 통 싹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 구아바 패드입니다. 패드팩 할 때 그 특유의 답답함 없고요. 미끄덩거림 없고요. 그렇다고 빨리 말라버리지도 않아서 큼직한 패드팩 해주기 딱이에요. 그리고 구아바 추출물 든 거 저는 처음 써봤는데 저한테 잘 맞나 봐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머리 말리거나 컴퓨터 할 때 그냥 이마 그리고 양볼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요. 했을 때랑 아닐 때랑 차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다릅니다. 열감을 내리고 보습이 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알아서 이렇게 재생이 되어 있어요. 요즘 화장품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올영에서도 세일해도 하나에 15,000원이 넘어요. 세럼 하나가. 근데 피부 예민할 때 비싸고 특이한 성분 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패드팩 끝나면 저는 얼굴에 이거 싹 코팅해서 발라줍니다. 더 페이스샵 판테놀 세럼. 흡수력, 밸런스가 정말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황금 비율이에요. 산뜻하고 촉촉하게 마무리되고요. 화장 전에 쓰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여러분 가성비가 정말 끝내줍니다.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요. 한 개에 9,000원대고 세 개 구매하시면 공식 채널에서 24,000원대입니다. 30ml에 8,000원. 요즘 이런 가격에 이 정도 밸런스를 잡은 제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피부 산뜻하고 좋았으면 좋았지 부족함 하나도 없는 제품이에요. 이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종되지 않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계속 사서 쓰고 싶거든요. 이거 진짜 꿀템이라서 예민한 피부에 뭐 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진짜 딱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이 크림은 제가 아까 패드 소개해드렸던 벤튼의 같은 라인 구아바 크림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쓸 땐 밍밍하니 뭐 별건가 싶은데 은은하게 너무 좋습니다. 이 피부에 기복이 없어. 흡수 역시 빠르고요. 보습감 과하지 않고 산뜻하고 패드랑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정말 깔끔한데 피부를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진정 크림도 좀 묽은 제형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진정 수분 크림으로 저한테 가볍고 딱인 제품이라 이것도 거의 다 써서 한 통은 제가 새로 쟁여놨습니다. 짜잔.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쓰는 제품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리 전후로 이거 트러블 한두 개 정도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지덤에서도 이 퀵카밍, 저는 퀵카밍 말고 다른 패치는 패치 취급 안 합니다. 다른 패치는 그냥 말 그대로 스티커예요 여러분. 이게 마그네슘 구조체로 되어 있어서 성분 전달이 정말 빠르고요. 짜고 싶은데 각은 안 나오고 근데 딱딱한 여드름 있죠. 직방입니다. 붙일 때 살짝 따끔하긴 해요. 근데 꾹 눌러서 붙여주고 자고 일어나면 정말 많이 깔아앉아 있어서 놀라요. 이것도 세트로 쿠팡 같은 데서 사셔야 그나마 저렴하고요. 근데 한 달에 여러분 몇 개씩 사용하다 보면 진짜 금방 써요. 그리고 필요한데 딱 없으면 너무 아쉬운 게 이 패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면 유통기한도 3년 정도 돼서 좀 싸게 쟁이셨다가 오래 두고 쓰시면 좋습니다. 환절기에 하면 안 되는 거, 반대로 좀 비추하는 스킨케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약국 연고 있죠? 그거 예민한 피부에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여드름에 쓰는 겔 타입, 그 스팟에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스팟에 이렇게 면봉 묻혀서 바르는 제품들 있잖아요. 여드름 하나 가라앉히려다가 피부 전체를 예민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안 쓰던 약국템들 가져다가 이것저것 바르시는 건 주의 요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프팅 마스크팩류. 요거는 좀 리프팅 브랜드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특히 환절기에 평소엔 괜찮은데 콜라겐이나 겔 형태로 돼서 피부 전체를 싹 막아버리는 그런 케어는 환절기에는 조금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리프팅 성분들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피부가 예민할 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또 안 그래도 환절기에 막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각질이나 불안정한 피부가 핵 같은 걸로 모공이 조금 막히거나 숨을 못 쉬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트러블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팩은 대부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피부 상태가 여러 가지의 좋은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막 속건조 생기고 모공도 좀 늘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리프팅 크림 바를까? 뭐 겔 마스크가 좋다는데 쓰고 자야 되나? 이러시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패드팩을 한 번 더 하시고요. 피부 두 번 만질 거 한 번만 만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최소한의 케어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한동안 추천템을 안 하다가 좀 찐텐으로 추천을 해봤는데요. 비싼 스킨케어에 돈 날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